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철웅스님 설법, 현대의 우상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의 우상은 부처나 하늘을 믿는 대신에 물질이 위대한 창조주가 됨. 물질이 있으니 생활이 풍부해졌음. 기계화되는 게 메커니즘 전부 기계화임. 개체가 다 죽어버리는 것임. 설법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월세 가운데 가고 흰 달은 구름을 화해서 이고 송성대로 향이라. 저 솔바람 소리는 이슬을 머금고 향기롭다. 좋구나 이 참된 소신. 태두 자세가 나라. 머리를 벌려서 자세히 살피볼. 그래서 오늘 부처나 하늘을 부정한 여러분의 선배들이 현대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현대의 우상이 네 가지 M자로 되어 있어요. 4M. 첫째는 부처나 하늘을 믿는 대신에 materialism, 물질연자, 위대한 창조주가 됐어. 물질이 이 생활이 이렇게 풍부해졌다. 그러나 기계화되는 게 메커니즘. 전부 기계화. 여러분이 기계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컴퓨터를 조정하는 여러분 자신이 기계가 되는 컴퓨터의 나사가 기계의 노예가 물질의 노예. 그 다음 메스. MASS, 메스는 전부 대중화되는 거예요. 전체화한단 말이에요. 개체가 다 죽어버려요. 그 전형적인 아파트. 아파트 지하실에서 말이에요. 스위치만 딱 꼽으면 수십 정 방이 동시에 잘. 앞 구들목하고 아랫목이 차이가 똑같이 동시에 잘. 꺼버리면 동시에 탁 꺼지게. 원걸로 이어. 이러면 남한 사람은 젊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남한 사람도 도대체 좋지. 운목 아래목이 있어야 되겠네. 젊은 놈들이 갈 때가 벌거 이래라. 쩔쩔 끓는 바에 지금 미칠 거 아이가. 상하 아래비가 없어졌단 말이야. 이방 한 보라. 저서 장작을 태거든. 이건 딸 구들목은 되게 뜨겁고, 이거는 적당히 뜨겁고, 이거는 손을 하자. 뭐, 남하는 분들은 아랫목에 자고, 아, 중간 장년은 가운데 자고, 기대기 10% 넘는 답답한 거에 자고, 다 수용이 되잖아. 이 질이야, 이. 이게 아팠다. 그래서 전부 대중화가 되는 거야. 우경도 혼자 집집마다 테레비가 있다. 탁 틀어놓으면 야구선. 야구 운동한다, 올림픽 게임 한다, 그것만 다. 취미도 똑같아지고, 그것도 선정하면서, 생선 먹으면 해롭다. 그러면 막카도 생선을 안 먹으면 생선이 좋지. 또 뭐 나쁘다. 민치 안 하네. 뭐 좋다. 막 전부 매수와. 그 다음에, 최후의 MARS. M-A-R-S. MARS. War. 전쟁이야. 핵전쟁. 이것이 현대의 우상. materialism, mechanism, mass, mass. 이렇게 정의한 학자가 있다니, 잘 내린 정의. 이 근대의 우상.
그래서 이제 지구촌의 멸망이 얼마 안 남았다. 지구촌의 많은 미래학자들이 1990몇 년도, 2000년도 안에 논문을 해냈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가만 생각하면 불안한 거. 어디에 어느 장소에 어디에 가야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할 거야. 편안할 때. 그다음 그거는 또 괜찮아. 인정이 악해진. 전부 에고이스트가 되는 거야. 만병이 에고이즘에 생긴. 심리학적으로 해설해 줄게. 철저한 에고이스트가 되어놓으니까 아침 저녁 바람이 지 바람이 깍 있을 거 아이가. 아예 넘줄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인데 저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인데 어떻게 하면 뺏기고 이거야. 왜 아버지 엄마 동생 누나가 안 들어주는 거야. 안 들어주니 열이 오니. 밖에 나가는 거야. 친구인데나 스승인데 부탁하면 듣나? 이 뺏기고 저 새끼 또 뺏으러 왔구나 이래. 딱 가다 보면. 그래서 이 뭐냐면 욕구 불만이 생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옛날에서는 욕구는 탐심이다. 불만은 진심이래. 3천 년 전에 부처님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 가지 독사가 있어. 첫째는 탐진치야. 요 중에 탐심하고 진심이야. 여기 욕구 불만이야. 현대 정신 의사들은 단어만 싹 바꿔놔. 부처님 팔아먹으면서 부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하는 우리 성찰하다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없애버린 마음을 비운 그러면 불만이 없어지냐. 그래서 일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는 치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하고 진심이 욕구 불만이 어디서 생긴노 알아야 돼요. 여기 어디서 치자. 탐진치가 아니라 치탐진이야. 어리석다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자꾸 해가 우주와 인생의 본질 뿌리를 깨닫는 거예요. 뿌리를 쳐 깨닫으면 내 나무에 있는 가지가 다 다르지. 가지가지 이빨이 다 다른 게 전부 한 뿌리 아이가. A라는 가지, B가지 치면 누가 아프냐. 손가락 다섯이 말이야. 외형상으로는 엄지, 금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다르지? 에이? 다르다 같이 싸워 칼로 비봐. 누가 아프노? 이 다섯 손가락 어디서 나온? 주먹 하나인가? 엄지하고 금지하고 싸우면 왜 되겠어? 엄지가 금지를 치면 내 주먹이야. 그래서 아하, 다섯 손가락이 내 엄지, 내가 금지, 중지, 약지하고 한 뿌리야. 자기하고 놈하고 자타일체감을 느낀. 예, 오도로 딱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자기하고 남하고 우주하고 내가 전체가 하나인 줄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치면 지 죽는 거야. 누가 침뱉기다. 엄지가 금지를 치면 살로가 비면 지가 아픈 거야. 여러분이 선물을 내가 여러분들 가가는 거야. 여러분 안 받으면 내가 바보가 와요. 너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주면 상대가 안 받아들이면 내 이제 돌아 내가 선물 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지 못된 인간은 반드시 위장병 가요. 여러분 속아지 못된 먹은 듯 들어있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끼리 봐라. 이제. 신경질 끼리 싸움을 하면 속이 부글부글 쏴. 이거 오래 가면 딱 엉키가 안 돼요. 위계양이지. 야들아, 의사가 별거 아니다. 그래서 정신 의사들인데 묻는다. 그래, 욕구 불만을 카운셀러가 해결을 했는데 병이 안 나나? 또 나지 않아? 우선 나서나 또 나거든? 와, 뿌리가 안 빠졌네. 뿌리가 먹고 어리석을 치자가 안 빠졌네. 아이, 또 내가 부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 부처가 되자 자타 일체감을 넘어오고 내하고 다섯 순간에 주목하는 줄 아니까
아하, 남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구나. 이 말이다. 이 지상에 출연하는. 배소에서부터 어머니를 대나하면 어머니하고 내하고 한 몸이다, 이 말이야. 위인은 배소에서 절대 어머니를 안 찬다. 조용하게 나와. 원수가 들어오면 거꾸로 디비지 나오면서 산모가 죽고. 어느 날 또 태어나거든. 태어나자 무슨 생각을 저기 아버지고 누나하고 동생이 기억을 하는 하면서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낫나요? 맛있는 음식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 맛없는 건 내가 먹는. 일이 생기는. 어렵고 괴롭고 험한 일은 내가 하는. 편안하고 좋은 일, 복스러운 일,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은. 이래야 커간다. 유치원에 들어간다. 아하. 인류를 유익하게 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지식을 쌓아야 돼. 지식과 지혜를 닦아야 넘보다 유능해야 넘을 유익하게 하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입지가 서는 거야. 그래서 공문학이 들어가니. 공문학이 들어가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건 공부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노? 공부의 목적을 하는 거야. 나의 배야 남을 인류를 유익하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유익하게 해야 내가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잠잘 소리가 없는 거야. 너무 한번 하면 10번, 100번 애우는 그럼 돌 때 가도 다 공부가 잘 돼. 막지로 부모가 막시 개재치니까 배부린 소를 물먹이려고 끌고 가는 것 같다. 아도 공부 억지로 시인. 밤 12시까지 잡으라고 시인다, 뭐. 와, 시인은 뭐야. 밥을 자야 세 때 모여야 되는데 서른 때 처음이 뭐 이래노? 적게 배워야 된다. 아들 막 잡는 거야. 장차 커가 인물이 될래 알아. 오늘 학교 교육이 다 젖은.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도 영어 가르친다. 뭐, 이 미쳤어. 영어를 가르치면 미국만 아예 붙어가. 놔라. 가르칠 필요 뭐임? 영어면 말래. 영어 배야 말래. 문선명이 정중히 영어 하나 몰라도 말이야. 세계의 석학을 손에 쥐고 있다. 영어 선생 될래? 선생님 돼봐야 별 볼이 없다. 직원이 만큼 월급 받아 집 자식 다 도망간다. 사나는 돈을 벌 줄 알아야지. 소경이 터져야 돼. 소경이야, 소경. 교육받는 목적이 어딨노? 지혜가 나오고 소경이 터져야 되는 거다. 통역관 되래, 통역관 되래. 지는 무식하니 왜다 돈을 좀 벌이네, 이 말. 가정에서 서인의 이대가 알지. 시집 가고 장기 갈 사람이 안 가고 말이야. 안 갈 것들이 가가지고. 못긴 일이 어른이 되니까 스물 서른 년 되면 웅기하고 막 저다고 버려져 퍼진 놈이 시집 가고 싶어. 보내놨단 말이야. 아를 기르는 게. 막 그 돼지하고 소새끼 나는. 돼지 손은 욕심뿐이다. 치생각박을 한다. 조선 천지가 똥돼지 세상이야. 안 그러나 지금 제일 큰 돼지하고 큰 소가 누군 줄 아나? 바로 고급 공무원 청와대 주인부터 지 욕심 지 있어 지 생각대로 다 저지 제치는 아, 이 청년은 남을 위해 주는 게 나를 내가 살라고 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설교하러 가는데 막달라마는 기생이 가마를 받아 구제가 됐단 말이야. 예수님 복 가마를 받아 가마. 땅에 엎드려가 절을 하면서 성녀를 뿌린 머리를 쫙 깔아주고 바로. 그때 바리새견이 돌을 떴냐. 성자가 가는데 전혀 이카고 떴냐. 예수가 답을 뭐라 했냐. 너희들 중에 제 안 지은 제가 제자 철회했다. 한참이지 하나도 없이 다가오고 없더란. 여러분 오늘 죄 없는 사람 손들 봐라야. 내가 오늘 부산까지 업어드릴게. 어이? 배속에 똥 없는 사람 있나? 오늘 똥빙이 한 70통 왔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하고 내하고 한 뿌린 줄 깨달았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게 내 사는 거예요. 나무 허물은 덮어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점을 칭찬해. 위대한 철학이. 부산 사람 들어라. 소위 말이야 예수의 장렬한 인물이 말이야. 계속해야 터집에 제치는 인기가 다 되나.
놈을 죽인 자는 놈을 비판한 자는 지도 당하고. 국회는 뭐 하는 거냐 지금? 국회 이 법률을 알아야 되는데 입법기관에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깡패들 모아 싸우면은 강력권 아직 우리보다는 못한다. 나는 지도자가 없는 거야. 봐, 이제 눈앞에 닥쳤다 위기가. 99시 지금 공장이 문을 닫고 있어. 전 백성의 이식이 타락해 가고 있어. 이 정신없는 백성이야. 오늘 설교 잘 들으라. 비판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살아나는 길이다. 제도가 하는 게 아니다. 정치도 대통령이 그냥 내가 제일 여기 안 있다. 소가지를 바로 써야지. 마음을 잘 쓰는 지도자들은 무슨 제도라도 잘하는 거야. 대통령 중인데 대통령 인물이 잘나면 그만이야. 왕도 정치 비서 잘하는 거야. 대통령이 무능하고 살기가 끼는 막 조지는 거야. 내가 책임이 내가 훌륭하면 좋지. 내가 이 무능하면 매일 막 내가 사태야. 절대 관상은 마음에 생기는 거야. 제도도 마음에서 만든다. 심상을 바라야지. 국민성을 바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천년하던. 이 정치 철학을 모르는 자들이야, 지금. 부처님 답에 나왔잖아. 일체가 유신조. 네 관상하고 환경하고 직업은 우주는 네 마음에 생긴 거야. 그래서 그림자를 바르라면 네 마음을 바꿔라. 이 말이야. 실체만 바르면 그림자가 빨라지는 거야. 알았어. 네. 이거 오늘 화장 처발을 내치고 아름답게 안만 해봐도 신경질 한번 내봐라. 그 화장 안만 좋은 불란서에서 가온 화장품 발라도 멜버리였다. 화장 안 하나 봐도 빙글빙글 웃고 즐거워 봐라. 뭐나 아름답. 뭐들 아름답게 가 화장할 줄은 모르고 말이야. 급디게 그게 오늘 정치하네. 그래서 오늘 시급하고 급한 게 교육이야. 아 그래 이거 사람이 돼야 돼 지금. 정직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관절하는 사람. 이 날이 국력을 충실히 하는. 이 내 소리 아니다. 저 70, 80년 전에 돌아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안도산. 이완용의 나라 판게 아니다, 이 날이야. 2000년 동과 거짓말하고 깨일부리 싸우고 물었던 여기 있으면 나라가 많아요.